왔다 와서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한국행 비즈니스 호텔급 체인 브랜드 베니키아를 찾았습니다. 서울에 있는 베니키아 호텔 한 곳을 들렸습니다. 베니키아는 한국형 체인 브랜드 중저가 호텔입니다. 국내에는 25개 정도가 가맹이 되어 있고 해외에도 2개 정도 가맹이 되어 있습니다. 베니키아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체 객실 수는 2022년 10월 현재 2000실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베니키아는 2005년에 한국관광공사가 이 사업을 추진한 중저가 관광호텔 체인입니다. 그렇게 해서 2006년에 산학협력을 통해서 2007년 4월에는 공식적으로 정부와 업계와 학계가 공동으로 체인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베니키아는 베스트 나이트 인 코리아라는 머리 글자를 딴 BENIKEA를 의미하는 겁니다. 최고의 휴식을 선사하는 한국의 대표 호텔로 발돋움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가진 베니키아. 여기에는 세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관광 호텔업으로서 30실 이상의 호텔은 일반적으로 베니키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100실 이상의 객실을 보유한 체인 가맹점은 베니키아 프리미어라고 하고 가족 호텔업을 하는 30실 이상의 베니키아를 베니키아 홈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들린 베니키아 서울은 객실이 50실이 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트윈룸의 작은 객실 스페이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객실에 윈도를 열었는데 주변이 주택가여서 사실은 전망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가성비가 있는 듯 합니다. 비즈니스를 위해서 찾는 사람들이라면 베니키아도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